설치됨으로써 인천국제공항의 랜드마크로서 또 인천국제공항의 예술성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인천공항이 우리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훌륭한 IT 기술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치됨으로써 우리 인천국제공항이 문화예술공항으로 도약하고 하나의 랜드마크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인천국제공항이 우리 대한민국의 관문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우리 대한민국의 훌륭한 IT 기술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 또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국제 여객들에게는 볼거리, 좋은 어떤 추억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상징도 되겠습니다. 올레드 사이니지 랜드마크는 인천공항과 협력하여 LG그룹에 LG전자, LG CNS, HS에드가 협업하여 만든 국내 최대 크기의 올레드 랜드마크가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인천공항과 같이 협력하여 올레드 랜드마크를 연간 4,500만 명이 이용하는 인천공항에 구축함으로써 향후 세계 해외공항에 확대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LG그룹 계열사 간 협력체제를 구축한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공항의 입장에서 보면은 최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인 LG 올레드를 적용함으로써 인천공항의 최첨단 디지털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며 LG그룹 입장에서는 역시 올레드 디스플레이 기술을 구현하여 140매의 비디오 기술을 보임으로써 LG전자의 기술력과 회사 홍보를 최대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천공항 이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편안한 여행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